안녕하세요. 마바노고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습니다. 제 영상은 전 미리 제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이 말복이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너무 진짜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여름마다 더웠지만, 올여름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원래 안 틀고 자는데 에어컨을 좀 틀고 요즘에 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복도 내일이 이제 말복이니까 좀 며칠 후에 이 영상이 한 4일 뒤에 올라가니까 4일 뒤에 올라가나요? 올라가니까 그때는 조금 기운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져야겠죠? 자, 더위, 마지막 더위 좀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댓글에서 레슨 영상에서 한 방에 코너로 몰고, 중앙에 있을 때도 한 방에 코너로 그 배치가 나오면 몰고 가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몰고 간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몰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레슨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도 설명하고. 또, 제가 또 말이 많다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진짜, 10마디만 하면 끝나지만, 100마디를 해도 모자라요. 계속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바랍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 나가세요. 보지 마세요. 열받습니다. 자, 아닙니다. 자. 그분들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 방향으로 제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대 돌리고, 하나, 둘. 이게 잘안 되네. 옛날에 잘 됐는데. 손가락이 짧아졌나? 요쪽이네, 요쪽. 요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제가 한 방에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배치의 공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한 다음에 코너 쪽에서 어떻게 공을 쳐야 하는지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공을 슬로우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코너로 몰는 방법도 있고, 이럴 때는 거의 코너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접고, 밀어주고 이적구도 같이 슬로우로 밀어줘서 코너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같은 배치의 공, 다음 공이 이렇게 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도 코너 쪽으로 내려가는 각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자, 여기 이 공을 내려주고 뒤쪽을 쳐서 이 공을 저쪽으로 내려주면 좋겠죠. 이게 이제 이 두껍게 맞았는데 좀 얇게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공을 내려주면 좋아요. 이거는 키스샷으로 슬로우로 쳐주시면 되고. 다음. 선택을 그래서 잘 하셔야 돼. 이렇게 섰어요. 여기에서 내가 슬로우로 쳤을 때, 슬로우로 치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또 여기서 치면 이제 공이 슬슬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끌어치기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보다도 여기서 한 방에 이런 배치가 쓰면 한 방에 끌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섰고, 일접고 내려주고, 이접고, 이접고도 뒤통수를 쳐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쿠션을 이용해도 되고, 직접 보이면 직접 쳐도 되고, 그러면 공을 모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직접 살짝 밀어주면서 직접 쳐도 되고요. 그죠? 이뻐졌죠? 이쪽 편에서는, 자, 이쪽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섰어요. 요렇게 섰으면 여기에서 일접구를 좀 내려주는 힘을 사용을 하고, 이접구 저쪽으로 밑으로 각만 잡아주시고, 끌고 내려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내려가 주시면. 요 키스가 났네. 다시 한번. 자, 이런 배치의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방에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한 방에.
보세요. 하나, 둘. 코너 쪽으로 두 개. 코너 쪽이 아니더라도 1포인트 밑으로 2포인트 아래쪽으로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득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보이신 분, 저거 잠시 후에 제가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공 배치가 지금 한 방에 코너로 모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쪽도 아까 한 방에 공을 몰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본인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섰고요. 저쪽으로 몰지 않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모를게요. 자, 각을 잘 보셔야 돼. 각을. 자, 이렇게 섰고 이렇게 섰고. 자, 이렇게 섰고. 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두께를 덜 잡고, 이렇게 쓰면 두께를 좀 많이 잡고,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자, 여기에서는 두께를 조금 더 이용을 해서, 이 각은 저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포인트 밑에, 요 정도, 요 언저리에서 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슬로우로 쳐주고, 살짝 내려주고. 자, 요런 포지션 플레이가 있어요. 자. 자, 참장 몇 가지 제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방에 몰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밀어치면서 1포인트 밑으로, 2포인트 밑으로만 내려주시면 돼요. 자, 1족구를 밀어주고 2족구도 같이 밀어주면서 하나, 둘. 자, 이제 내려줬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공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섰죠? 면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면이 보이네요. 보이니까 여기서 면이 보일 때는 브릿지를 좀 멀리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 툭 치는 거니까 얘가 이제 큐가 길면 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면이 잘 보여요. 하나, 둘, 여기서 그냥 툭 쳐주시면 돼요. 알게 쳤죠? 자, 이제는 얘를 갖고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이 보세요. 자, 이렇게 섰어요. 공이 이런 배치에 섰어요. 이런 배치에 쓰면 얘를 끌어서 내려서 얘를 좀 때려주면 요쪽 언저리에서 또 공이 모이니까 힘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자, 다음 공.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코너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처럼 공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 쿠션, 투 쿠션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공은 좀 면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로 본인 수구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좀 빼줬고 다음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서는 일자 배치 갖다 붙이고, 카메라가 자꾸 돌아가네. 자, 여기서부터 또 출발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가 쓰면 여기서는 자, 슬로우로 갖다 치셔도 되고, 그냥 이쪽 면이 맞고 본인 수구가 빠져주면 좋아요. 빠져주고 다음 이 배치에서는 또 두께를 이용해서, 너무 두껍게 좀 키스라니까 여기서는 일자 배치 만들어 주시고, 슬로우 이 공을 끌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공은 너무 멀리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슬로우로 치시고, 아, 일자 배치를 못 만들었네요. 일자 배치 못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공을 끌면 도망가고 저 공이 도망가니까 여기서 이 공을 끌어서 키스샷을 노리는 겁니다. 키스샷. 자, 여기서는 키스샷을 노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역회전을 주고 정담화를 치면 공이 이쪽 안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아, 무회전으로 치셔도 돼. 무회전으로 공을 키스샷을 노리는 거예요. 정면으로 가볍게 그냥 갖다 올려놓으면, 아, 키스는 안 났네요. 키스도 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자, 이런 배치가 섰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서
요 공을 쳐도 되고 요 공을 쳐도 좋아요. 근데 이 공을 치려면 큐를 들어야 돼요. 뒤에를 들고 여기서 쿡 대각선으로 쿡 찍어줘야 돼. 이렇게 이 공을 쳐볼게요. 제가 하나 둘. 힘 조절은 필수고 큐를 그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이 공을. 자, 지금 배치가 섰고, 자, 지금은 요런 형태의 공이 섰어요. 요렇게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카메라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직접 면을 치고, 얘는 멀리 안 도망가게. 자, 이 적구는 조금 더 튕겨 올라오게만 쳐주시면 돼요. 됐죠? 다음, 이렇게 섰어요. 자, 공이 이렇게 섰으면, 자, 여기서는 이 공을 끌면서 이 공을 때려주면 좋아요. 그럼 뒤에 또 큐 세우고, 뒤에 큐를 이렇게 세우셔야 돼. 세워서 쿵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적구 힘 조절하고요. 이쪽으로 맞아도 되고, 뒤쪽으로 맞아도 되고, 밑으로 맞아도 돼. 상관없어요. 어쨌든 1, 2적구가 이렇게 근처에만 있으면 됩니다. 근처에.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이 각에서는 원쿠션 회전 주고, 오른쪽 회전 주고, 1적구 힘 조절 당점 내려주시고, 가볍게 툭, 큐 무게만 가지고 하나, 둘, 툭. 하나, 둘, 세게 안 쳐도, 그 큐브 무게만 가지고 쳐도 공이 이렇게 이쁘게 씁니다. 자, 이제 면이 이렇게 보여요. 자, 면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 아, 이거 지금 놓고. 지금 같으면 공은 얇게 쳐도 되지만 좀 두껍게 쳐서 본인 수구를 이 적구 위쪽으로 올려 빼주시는 거예요. 이 적구 위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빼주셔야 다음에 얘를 쳐서 다시 이쪽으로 모을 수도 있고, 요 사이로 빼도 되고, 뭐 다양해요. 그래서 코너 쪽으로 공을 모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게 칠 수 있는 배치의 공을 쓰기 때문에 코너 쪽으로 몰라는 거죠. 자, 저는 그냥 여기서 죽여치기로 일적구에 키스를 내면서 이렇게 그냥 쳐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마세가 필요하죠. 마세. 자, 이렇게 섰어요. 자, 마세가 중요하다는 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는 마세를 치는데 큐를 얘가 너무 앞에서 큐를 너무 들어버리면 앞에서 돌아버리니까 안 되고 큐를 좀 눕혀서 당점은 여기에서 8시 당점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들어가게끔 해서 맞아야 되는데 너무 두껍게 들어가다 보면 키스가 나기 때문에 좀 얇게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얇게 이렇게 공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공이 이렇게, 공 배치가 또 이렇게 섰죠. 자, 공 배치가 이렇게 쓰면, 아, 이거 찬스볼인데요. 직접 달려고 하지 마시고 뒤로 원쿠션. 얘를 세게 치시면 안 되죠. 그럼 회전 조금만 주고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일적구가 너무 세면 위로 올라가니까 슬로우로 하나, 둘, 슬로우로 그냥 툭 이렇게 쳐서 원쿠션을 이용하시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끌으셔도 돼. 이거를 끌으셔도 되고, 자, 그럼 여기서는 큐를 세워서 하나, 둘. 자, 어쨌든 제가 원포인트 밑으로 공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밑으로 공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계속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 공을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을 치는데, 자, 이 공을 칠 때 툭 찍어서 직접 치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원쿠션을 그 큐를 뒤에를 더 세우세요. 마세일 찍으면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세우셔서 이건 임팩트 순간 숏으로 가면서 끊어주는 샷이 있어야 돼요. 하나, 둘, 툭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요거. 이번엔 또 키스샷. 이 키스각을 잘 보셔야 돼. 하나, 둘, 임팩트만 가볍게 툭. 이렇게 키스가 나줘야 돼요. 저도 두께 공략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은.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공이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는 자, 이 공을 얇게 치면서 이 공을 끌 거예요. 제가 끌 거니까 이 공을 맞추고 내 공이 이쪽 면을 맞추고 빠져줘서 이 공을 다시 위쪽으로 끌 거니까 오른쪽 회전을 주고 얇게 치셔야 돼. 그리고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자 이제는 각이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모아치시면 돼요. 하나 둘 죽여치기 하나 둘 툭. 아, 조금 셌네요. 이거 이제 힘 조절 중요하니까 이것도 힘 조절 맞춰야 되고 다음에 키스샷 슬로우 붙었나 안 붙었나 보고 여기서는 상단 두께만 맞춰놓고 여기서도 붙었기 때문에 상단 다시 상단 키스샷 안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상단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공은 원쿠션 자 옷가게 걸렸기 때문에 오른쪽 회전 주고 가볍게 임팩트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회전 주고 자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원쿠션 역회전 주고 얇게 자 이번에는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모아지는 배치의 공이에요. 또 2적구 너무 세게 맞으면 안 되죠. 1적구만 땅 하나 둘 1적구만 땅 때리고 2적구 슬로우로 맞게 여기서는 회전을 패기샷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갖다 붙이고 슬로우로 갖다 붙인 다음에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힘 조절을 한 거예요. 자 위에 공, 자 위에 공을 여기서 힘 조절하면 이적구 쪽으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 자 여기서는 큐를 너무 낮추면 큐가 쑥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큐를 세워서 쿡 눌러주시면 돼요. 임팩트. 숏으로 가면서 숏으로 가면서 큐가 숏으로 가면서 툭툭 찍어줘야 돼요. 너무 슬로우로 찍으면 제 공이 안 내려오겠죠. 자 여기서 각 잡아놓고 하나 둘 툭 찍어야 이 각으로 내려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래서 계속 공을 이어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죠. 갖다 붙이고 또 자, 요거만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계속 모아 치시면 돼요. 여기서는 빼주고, 살짝 빼줘서 요거 끄는 작업, 살짝 빼주고, 다음 요거 끌고, 원쿠션, 와서 키스가 나니까 슬로우로 그냥 툭 쳐주시면 돼요. 키스 놔주기 때문에 공이 안 도망가죠. 요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몇 가지 코너 쪽에서 원포인트 밑에서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그 댓글에 올려주신 분이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영상 제작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은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그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쳐서 본인의 감각을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스트로크, 숏으로 해서 임팩트를 짧게 하는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도 모였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쯤은 기운이 조금 떨어지겠죠? 감사합니다. 마마도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갑시다.